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랑하는 방송인이자 연예인으로 40년 동안 한결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동포를 찾아다니며 과 즐거움 그리고 슬픔도 같이 함께하는 연예인을 손꼽으라면 누구나 송혜 선생님을 엄지척 할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안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송혜 선생님이 2020년 1월 1일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감기 몸살로 응급실행을 하자 많은 국민들이 송혜 선생님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도대체 송혜 선생님 나이는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도대체 실제 나이는 어떤지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과 얽힌 그의 인생 스토리를 아래에서 적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최고령 기록을 갱신하고 계시는 송혜 선생님에 관한 인생 여정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도를 구석구석 최소 4번 이상 방문하여 국민 중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연예인으로 통하는 송혜의 대표 방송인 전국노래자랑 촬영의 장소가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촬영하다 보니 여름에는 무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방송을 진행하기에 많은 분들이 송혜의 실제 나이에 관해 궁금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국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으니 송혜 본명은 바로 송복희로서 송혜 실제 나이는 1927년 4월 27일 북한의 황해도 제령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 나이 94세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매주 일요일 12시 시청자를 만나기 위해 전국 노래자랑을 목높여 외치면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송혜의 실제 키가 작아 보이는데 프로필상에서는 158의 키와 67의 몸무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가 젊은 시절에도 장신에 속하지 않았음을 추측하여 볼 수 있습니다. 송혜 본명으로 알려진 송복희 그는 청춘 시절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아픔을 함께 하였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창씨 개명되어 젊은 시절에는 기무라 후키로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란 고향 황해도 제령에서 어린 시절 기가 많은 개구쟁이로 입소문이 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6.25 전쟁이 발발하자 23살이라는 나이에 통신병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공산당의 군인으로 징집되지 않기 위해 몰래 숨어 다녀야 했던 시절이 있었으며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고향을 밟지 못했다고 인터뷰를 가진 바 있습니다. 송혜라는 가명이 만들어진 비하인드를 살펴보면 공산군을 피해 도망다니다 바다를 건너오게 되면서 바다해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에 비례하여 구설수도 오랜 시간 그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1996년 11월 보도된 기사로서 송혜 선생님이 경로잔치에 초대되어 출연하였는데 8만량이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만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26만량에 사도록 부추겼다는 기사로서 필자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으로 당시 전국민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으로 그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송혜가 출연하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이 한동안 다른 MC에게 맡겨졌으나 너무 딱딱하게 재미없게 방송하는 바람에 다시 송혜를 재출연 시키는 결정을 KBS가 하게 됩니다. 2020년 1월이 박자 시작된 송혜 선생님의 감기 몸살에 많은 국민이 걱정한 것처럼 그의 나이가 있다 보니 일정 주기별로 사망설이 도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16년 12월 연말에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악성 루머가 퍼졌으나 송혜 선생님 기획사에서 사이버 수사대 의뢰하였으며 사망서를 유포한 범인을 체포하였으나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2017년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초등학생이 여자 노래를 잘 불러 고 추가 잘 달렸나 확인한다며 만저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송혜 어르신의 연세가 있다 보니 과거 어른들이 어린 손자발에 고추가 잘 여물었는지 확인하는 관습이 있다 보니 그랬지 싶은데 결과는 방통위로부터 경고 대신
식품 유지 위반을 이유로 권고를 받는 선에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사망 및 전국 노래자랑 출연료. 1986년 사랑하는 아들이 21살이던 그때 서울 한남대교에서 차량 교통사고를 당하여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 당시 송혜 선생님 나이 60살로서 큰 충격에 빠져 한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 시도까지 하였다. 소나무의 가지에 걸려 다시 살았다는 말을 회상하면서 아들을 죽게 한 한남대교에는 근처도 가지 않는다 합니다. 아들을 떠나 보낸 이후 88년 맡은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으로 한국인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인과 흥을 나누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송혜 전국 노래자랑 출연료는 회당 300만 양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주 방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1년에 억대의 출연료 수입을 벌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각종 행사와 더불어 CF에도 출연하여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송혜가 갖지 않는 세 가지. 첫 번째로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자동차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송혜 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 이후 자동차를 모으는 버스를 멀리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수많은 목격담 및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대전화와 큐카드를 갖지 않고 있는데 이유를 살펴보니 방송국에서 작성하여 주는 원고를 보지 않으며 즉흥적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가급적 휴대전화도 같이 멀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을 싫어하는 안티팬이 없기로 유명한데 만약 당신이 어느 커뮤니티에서든지 송혜 선생님을 디스를 작성할 경우 99.99%의 네티즌이 당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인터넷 실검에 송혜라는 이름이 뜨지 않기를 전 국민이 기원하는 것과 같으며 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라는 좋은 댓글만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무수히 많은 가수를 스타로 만들어주는데 기인하는데 대표적으로 박상철, 김혜연, 송소희와 홍석천, 별을 꼽아볼 수 있으며 그들이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유명세를 떨치면서 현재의 음악 인생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송혜 실제 나이 54살이라는 믿기지 못할 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신바람나는 인생과 유쾌한 이야기를 손꼽고 있으나 그의 절친들은 대단한 주당가라고 엄지척을 하는데 실제 소주 5병까지 마신다며 그의 장수 비결이 바로 술로 인한 즐거운 삶이 아닐까 추측하여 봅니다. 오랜 시간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서 사랑하여 온 부인 서복이님이 2년 전 18년 1월 지병으로 숨을 거두게 되자 붙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조금 먼저 갈 따름이야라는 슬프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에는 송혜 공원이 있는데 이는 부인의 고향이 바로 이곳으로 되어 있어 송혜가 숨을 거두면 이곳에 살아 생전 유품을 거두어 그를 추모하는 박물관을 조성한다 합니다. 부부가 함께 처가인 달성 옥포면에 묻히겠다고 달성군에 밝혔으며 달성군이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하는 2019년 열심히 달성군 홍보대사로 CF로 홍보하기도 하는 등 달성군의 얼굴로 맹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앞으로도 20년은 더 건강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방송인 송혜 실제 나이 출연료 전국 노래자랑 호스팅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그를 마무리 지어